안녕하세요. 성우 윤미장입니다. 제가 이 식탁 위에 이 고우장 단호박하고 그다음에 이건 아지지만 골드인데 이건 이제 늦게 딴 거라 좀 작습니다. 이것도 이제 고우장인데 이제 고우장은 이제 이거보다 더 큰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적은 게 하나 남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갖다 놨습니다.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거는 이제 고우장을 이제 두 개를 이제 찔려고 하다가 요걸 하나 잘라보니까 그 속에 이 과실 호박 과실파리가 여기다 이제 알을 낳아서 여기 부득이가 생겨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버린 건데 제가 이제 집사람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호박 심는 데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기다 지금 자른 거를 갖다 놨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호박 과실파리 피해를 본 호박은 이것뿐이 아니고 늙은 호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단호박이라든지 아니면 애호박까지도 이 과실파리가 이 호박에다 이제 침을 놔가지고 이 침을 놓으면 이제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이 속에서 이 호박을 이제 같이 커가면서 여기 이제 씨를 주로 이제 많이 먹는데 씨를 이제 긁어먹고 호박 속을 좀 긁어먹고 그러면 이 호박이 꽉 차가지고 이제 좀 심한 거는 썩거나 아니면 꼭지가 이제 빠지거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먹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거 호박 농사를 지셔가지고 이걸 잘라서 찔라고 그러면 이제 깜짝 놀래고 또 여기 이 구더기가 막한 1m 이상 또 이렇게 뛰기도 하고 막 이래서 이제 그 호박을 이제 농사 지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서 드시다가 이제 깜짝 놀래서 이제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랬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호박 농사를 오랫동안 많이 접었으니까 이게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요거 생긴 지가 꽤몇년된것 같은데 오래됐지 뭐 지금도 내가 생각할 때는 한 7, 8년 된것 같은데 제가 젊었을 때 옛날에 호박 심었을 때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. 근데 요 근래 이제 호박 과실파리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피해를 보는데 그 이제 문제는 요거를 이제 피해를 어떻게 하면 이제 줄일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가 있나 해서 이제 그 다른 분이 또 영상도 잘 올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농사도 저보고 이제 또이 사람 저 사람들 이제 그 피해 본 사람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이게 이제 호박이 이제 생겨서 꽃이 피어서 이제 수정이 돼서 호박이 이제 열려서 크는 건데 이 과실 파리가 이제 그 파리 마냥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게 이제 뒤에서 침을 길게 이제 빼가지고 이 호박 이렇게 생긴 데다가 푹 찍고서 이제 알을 낳게 되면은 이 속에서 이제 호박 속에서 부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그 애벌레 구더기가 이걸 이제 파먹는 건데 그러면 요걸 이제 최대로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 생각 같아서는 뭐 어느 분은 그 꽃이 피고 나서 질때 이제 호박이 이제 크면은 침을 좀덜 넣게 되는데 아무래도 어렸을 때가 이 표피도 얇고 그러니까 이제 그 찌르고서 이제 알을 낳을 때더 이제 좋기 때문에 좀 클수록에 좀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어릴 때일수록 더이 과실파리가 이제 침을 받고 알을 많이 낳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은 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분은 수정이 된 다음에 뭐 배봉지를 싸든지 포도봉지를 이렇게 쌓아놓으면 아무래도 이제 호박이 그 속에서 크면서 더 커서 그 이제 표피가 두꺼워지고 그러면 이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양파 망을 거기다 이렇게 붕 띄워서 세워놓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망 위에 파리가 앉게 되면 호박이 안에 있으니까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제 나름대로 생각은 이게 아무래도 이 단호박은 4월 15일부터 좀 일찍 심는 편입니다. 왜냐하면 단호박은 다른 호박에 비해서 서리에 조금 강해서 된서리만 아니고 약한 서리가 오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아있고 또좀 일찍 따실 분들은 4월 한 10일에서 20일 사이에 턴내리를 좁게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좀 일찍 심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 파리가, 과실파리가 이제 5월달, 6월달 이때는 조금 이제 온도가 낮고 그래서 이제 극성을 좀덜 부리기 때문에 이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달이 이제 더울 때 7월달, 8월달 이때니까 해줄 수 있는 농사를 좀 일찍 심어서 이제 수확할 수 있는 거 단호박은 뭐 4월달에 심어가지고 5월달, 6월 초순경이면 거의 수확이 끝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늙은 호박도 아무래도 좀 4월 말경에 심으셔가지고 좀이 5월달, 6월달에 열려서 이만큼 커서 단단해지면 이제 표피가 두껍고 그러면 이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호박을 심을 때
예를 들어서 뭐 마늘 같은지도 막 고자리 약을 막 입재를 뿌리고 또뭐 고추에도 진드물 입재를 뿌리는 것 마냥 또이 호박에도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인데 살충제 입재를 호박 심을 때좀 치면은 그 호박이 성분을 좀 빨아먹으면 그 약한 그 파, 이 과실파리가 그 조그만 때는 알에서 부화될 때그약 성분이 좀 있으면 그게 좀 알에서 부화가 되지 않겠나. 이제 그런 것도 실험을 해보면 좀 좋겠는데 이제 그런 거 정도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. 제일 좋은 방법은 좀 일찍 심어서 저기 커서 좀 많이 좀 늙어가는 과정이면 이제 7월 달, 8월 달에는 좀 이게 두껍고 단단하면은 이제 거기다 침을 받고 알 낳기가 더 힘들으니까 좀몇개 일부러 나중에 열린 건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. 그래서 만약 10개가 열렸다 그러면 몇 개는 그런 피해를 봐도 나머지는 또 피해를 안볼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좋은 방법은 모든 제가 농사를 접하게 되면 물론 먹으려고 조그맣게 심는 거는 뭐 약을 안 줘도 조금 피해를 받아도 그냥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저어서 드실 수 있지만 또 많이 재배를 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농약을 중과하고 안 중과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고추 탄저병 하나를 봐도 약을 질때잘 주신 분하고 안 주신 분하고 하늘과 땅 차이로 고추 수확량이 틀린 것마냥 이 호박도 이제 심으시면 단호박이 됐던 뭐 늙은 호박이 됐던 살충제를 그 주기적으로 몇번 뿌려주면 이 과실 폭발이 성충이 들어올 테고 또 왔다가도 거기 호박밭에 이제 숨어 있다가도 약을 뿌리게 되면 또 죽으면은 그게 알을 못 나니까 또 피해를 줄이고 그래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이제 그런 거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면은 이제 뭐 많이 심든 조금 심든 그래도 최대한도 피해를 줄여서 좀 수확량을 높일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년부터 호박을 심으실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하고 먹으려고 조금 심었을 때또 그런 게 생기게 되면 좀 이렇게 밭을 바꾸시고 그리고 약 주실 때꼭 이제 호박 크는 과정에 약 살충제 약을 주시면 아무래도 안준 것보다는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왕 이거 갖다는 거니까 이게 미리 이제 저기 그 밖에서 잘라놨을 때 이제 이게 이 속에 구디기가 있는지 아유 많이 있네. 이거 봐 여기 봐봐. 이렇게 알을 많이 나니까 아이고 요거 하나 튄다 튄다. 아이고 막 튄다 튀어 이거. 어 큰일 났네 이거. 여기 보면 한번 더 찍어드려. 이렇게 많고 막 지금 튀는데 아이고 이거. 그래서 이거 사가지고 아이고 놀래야지 안 되겠네. 이 사가지고 이거 자르다가 막 놀래셔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야. 막 도망갈래. 이게 지금 제가 영상 찍다 이거 한번 파내보니까 이 아이고 막 엄청 이게 막 빨리빨리 튀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제 주부님들께서 이거 사가지고 이거 막 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깜짝 놀라시겠어 이게.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셔도 내년에 단호박하고 애호박하고 이렇게 보우짱 굉장히 맛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이제 한 포기를 쪘는데 이거 잡숴보신 분만 아실 테고 하여튼 내년에 이제 보우짱 모종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사다 심으시면 저희는 이게 이제 늦게 따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찍 하면은 이제 한 4월 말에 심으면 5월, 6월 달에 따니까 그때 따서 많이 드시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벌레 없이 깨끗하게 잘 되고 그러니까 몇 포기씩 한번 잘라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심으시면 이것도 건드리면 막 터나올 게 아니라 다 덮어, 집어넣어야 덮어. 되거든요. 자기들이 잘랐다가 저기 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요런 게이 꼭지가 이 빠지는 게 이제 요런 벌레가 이제 속에서 이제 제 긁어먹고 그래서 꼭지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이제 벌레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이제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요거 한번 잘라볼까? 요거를 요것도 같은 이제 저 보호장 단호박인데 요거는 꼭지가 안 빠졌으니까 한번 깨끗하네 이거 봐. 꼭지 빠진 게 이거 들어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. 왜냐면 아무래도 이게 적이니까 속에서 이제 긁어먹고 그랬으니까 이제 희마리가 없는 거 쉽게 얘기하면. 이렇게 이건 깨끗하잖아 이렇게. 됐어요?